일반화를 위해서 그림 여부를 좀 늘려서 복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여기에서는 이 콤마 사에서 출발을 해서 이 콤마 사에서 접선을 그은 다음에 접선의 X절편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점에서 접선을 끊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접선을 끊고 이런 의미가 되죠. 시작은 2,4가 맞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때 이제 2가 아니라 얘가 AN이라면 어떻게 될까? X 접선의 X절편이 여기가 A2인 것처럼 자 N번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AN이 X절편인 접선이 있는데 그 다음 얘를 올려서 얘는 좌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AN, AN의 제곱이겠죠. 여기에서 접선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 X절편이 되는 얘가 뭐냐 그러면 얘가 A의 N 더하기 1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AN이랑 AN 더하기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N에서 접선 찾아봅시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는 미분하게 되면 y'이 ex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x좌표 an 대입해보면 y는 2의 an 기울기고요. 지나는 점은 얘 지납니다. x-an, an의 제곱. x절편을 알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0은 괄호 풀어보면 2anx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제곱인데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n 제곱 되죠. 그 다음 여기에 넘겨서 an을 나누게 되면 2an을 넘기면 그러니까 2an의 x는 an을 제곱한 다음에 얘를 넘기게 되면 2분의 an이 남죠. 그 x 좌표가 뭐냐 그러면 x 절편이 뭐냐 그러면 an 더하기 1인데 an 더하기 1이 2분의 1n이다. 2분의 1의 an이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등비수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 찾기는 쉽죠? 2,4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2,4에서 2가 초항이 아니라 2,4에서 접선 끊고 그 접선의 x절편이 되는 것부터가 a1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열을 한번 적어보면 x 좌표만 적겠습니다. x가 2가 되는 거는 시작이죠. 얘는 시작이고 위에다 적어야 되겠네. 시작하면 2에서 출발을 합니다. 한번 접선 끊고 x절편 찾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a1이 되고 그 a1은 여기에서 2분의 1의 관계에 있을 테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1에서 접선 끊고 x절편 찾으면 a2가 될 텐데 또 여기에서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서 접선 끊고 X절편 찾으면 A3이 될 거고 얘는 또 2분의 1이 곱해지는 형태고 A3일 때 제곱인 거고 그런 거 보면 마지막에 A에 11될 때는 아마도 얘는 2분의 1의 10승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A11은 2분의 1의 10승이다. 4번.